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4일 토요일 신주의 굴톡 시작합니다. 요즘 민주당 여권을 보면요. 조국 수호에 이어서 김어준 수호에 나선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친문 중에 좀 강성 친문 의원들이요. 줄지어서 김어준 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까지 나섰습니다. 추미애가요. 23일 어제였습니다. 그 편파 방송 비난을 받고 있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대해서 아주 혹평이 아니고 호평을 했습니다. 호평. 조로자 호평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시민의 공익을 우선하는 유일한 시민의 방송이다. 그러니까 유일무이하다. 그러니까 유일한 시민의 방송이다.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방송이다. 어젯밤에 페북에 또 글을 올렸어요. 추미애가 아무래도 이제 관종인 것 같아요. 이제 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만 하면, 잊을만 하면은 또 페북에 글을 올리고 하는데요. 이렇게 올렸네요. 언론 상업주의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뉴스 공장은 시민의 공익을 우선하는 유일한 시민의 방송이기에 남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언론은 이미 진실에 근거한 시민의 알 권리보다 언론을 지배하는 자본 권력과 검찰 권력, 정치 권력 등 기득권에 편향돼 있다. 아니, 언론을 지배하는 자본 권력, 혹은 민간 방송의 경우에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정치 권력의 영향을 좀 받는다.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뭐 검찰 권력. 더군다나 검찰 권력을요, 정치 권력 앞에다 썼습니다. 이것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의식한 이런 어법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한 가지만 예를 들더라도 2020년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다고 온 언론이 근거 없이 두들겨 팰 때 뉴스 공장만큼은 해외 방역 사례를 비교해 가며 근거를 가지고 방역 성공을 알린 방송이었다. 근데 이게 이 추미애가 얘기한 이제 그 K방역 그 성과를 제대로 홍보했다. 이게 이제 김호란이 이 뉴스 공장에 참으로 많이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서 K방역이 성공했다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최근 임명된 김호란이에요. 김호란이 작년 11월 16일에 이렇게 얘기했네요. 김어준 이 방송에 나와서요.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올라온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해외에서는 아직 피크,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채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면서 또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임상시험은 아주 이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현실에서 예방접종하면 그만큼 효과가 나오기 힘들다 하면서요. 영하 70도 콜드체인 만든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참으로 어렵다. 화이자 백신 깎아 내렸어요. 화이자 모더나 이거 빨리 도입할 필요 없다. 그들이 오히려 몸이 닳아서 한국에게 도입해 달라고 뭐 할 것이다. 이런 헛소리를 한 이 김호란. 근데 이제 추미애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추미애가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제 포털 독점으로 여론시장 독과점이 더 심각해진 상황이다. 알고리즘에 의한 왜곡의 문제, 포털에 노출되지 않으면 광고주로부터 외면받는 시스템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주인인 시민을 위한 방송, 팩트에 기반한 방송,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방송, 진실을 말하는 방송이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하나라도 있어야. 그게 바로 이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다. 뉴스 공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 다른 언론들이 언론 상업주의에 너무 빠져 있는 것이 문제다. 자유로운 편집권을 누리지 못하고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시민 외에 눈치 볼 필요가 없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 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정말이지 잘못된 처사다 하는 건데요. 근데 이 추미애가 이렇게 이제 이결을 띄우는 김어준을 유일무이한 방송이다. 진실을 얘기하는 유일무이한 방송이다.
띄우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일단 짚어볼 수 있는 게 추미애 아들 그 군대 탈영 사건 있을 때 말이죠. 그때 김어준이 엄청나게 추미애를 두둔해주고 속된 말로 빨아줬습니다. 예, 빨아줬어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래요. 무려 다섯 번이나 그 추미애 아들 의혹이 그 탈영 의혹이 막 불거졌을 때 그때 2주 사이에요. 2주 사이에 추미애 아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그런 출연자를 다섯 번이나 출연시켜가지고요. 그래서 추미애를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 9월 8일인데요. 추미애 아들 변호인을 했던 현근택 변호사, 이게 더블당 부대변인까지 지냈었죠. 현근택을 출연시켜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날인 9월 9일에는 함께 같이 그때 추미애 아들하고 공모했다라고 하는데 실명은 밝히지 못한 익명의 카투사를 출연을 시켰고요. 또 14일에도 또 그 익명의 카투사 했고요. 예. 그 다음에 16일에는 또 다른 그 아들하고 같이 근무했다는 익명의 카투사.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카투사, 9월 21일에는 카투사 부대 익명의 간부. 그러니까 익명이라는 건요,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힘들 때, 이때 익명 처리를 하는 건데, 이렇게 다섯 번이나, 그때 김어준이 추미애를, 이렇게 지원 사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추나 땡이다. 추미애가 나대면 땡큐다. 이렇게 저는요. 그 지금 여권이 또 이제 패착이라고 보이는데 조국 수호 이게 얼마나 지금 돌이켜 보면 여권에게 크나큰 짐을 안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초선 의원들이 2030 특히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대깨문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 문자 폭탄 날리고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깨갱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요 이 조국 수호처럼 김어준 수호에 나서주면은 저는 땡큐인데 이건 완전히 패착입니다. 김어준을 감싸면 감쌀수록 조국 수호 못지않게 더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추나땡 추미애까지 이렇게 나대주니까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김어준 수호의 포문을 연 건 누구죠? 친문, 차기 법사위원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정청래예요. 정청래가요. 22일 자신의 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김어준 귀한 줄 알아야 한다. 김어준의 천재성 때문에 마이너 방송에 불과한 TBS 뉴스 공장의 청취자들이 열광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요. 청취율 1위가 증명하지 않는가. 라디오 방송 역사의 신기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구두계약. 김어준이 그 서명계약을 안 하고 구두계약. 근데 이전에 SBS TV에 김어준의 뭐 블랙하우스인가 그거 할 때는 서명계약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TBS 그 해명이 이게 방송계의 오랜 관행이었다. 이 구두계약은. 근데 보니까 SBS는 서명 계약을 했어요. SBS는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민영방송에서도 이렇게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지침에 따라서 서명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공영방송인 TBS가 안 했으니까 문제가 참 어떻다는 건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청래가 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송에 출연 중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서명 계약서를 쓴 사람도 없을 것이다. 김어준이 믿고 그냥 싫으면 싫다고 말하라. 그러니까 뭐 서명 계약 안 하고 구두 계약한 게 무슨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서 김어준을 스토킹하며 괴롭힐수록 김어준의 가치만 더 각인될 뿐이다. 멍청한 짓이다. 김어준에 대한 열등감인가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정청래가 이렇게 했고 김남국도요. 김남국이 또 나섰어요. 다른 방송사 막 그 자기가 출연했던 다른 방송사 막 그 이름을 열거한 다음에 몇 년 동안 다수의 프로그램에 자신이 고정 출연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서명 계약하지 않았다. 근데 이 정청래도 그렇고요. 김남국도 그렇고 저도 뭐 방송 고정 출연 많이 했습니다만 이 패널하고 진행자하고는 다릅니다. 패널은요.
고정 출연이지만 그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계약 기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패널의 경우에는 고정 출연을 하더라도요, 아, 뭐, 다음 주부터 좀, 아, 뭐, 나오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면 뭐, 세 번 나오던 거를 뭐, 두 번만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패널들은 그야말로 파리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방송국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진행자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그 패널도 고정 출연이 있고, 뭐, 그때그때 따라서 출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진행자의 경우에는 이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간. 아, 최소한 6개월, 뭐 또 1년 이렇게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데, 이 정청래하고 이제 그 김남국은 패널하고 이 진행자의 차이점을 전혀 모르고, 그거를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할수록 더 웃기는 거죠. 아, 웃기는 거죠. 근데, 예, 이 우원식, 예, 지금 당대표, 이제 3파전인데, 우원식까지도 여기에 가세를 했어요. 본인은 저기 22일,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김어준 때문에 감사원이 TBS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2008년 정현주 사장을 내쫓기 위해 KBS를 감사한 이후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아, 하면서, 국민의힘 관련 인사가 주도하는 단체, 감사원까지 차례차례 등장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 이 모든 것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직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당대표까지도 이제 나서서 김어준 수호에 나섰는데요. 저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원법에 보면은 이 지방자치단체, 서울시가 출연한 곳 아닙니까? 이 독립미디어재단이라고 하지만, 그 미디어 재단의 그 자본금의 대부분을 이렇게 서울시가 출연했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400억 원의 이 저기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예산, 그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 곳, 그런 곳은요, 그게 민간 기업이더라도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원 관계자가 TBS를 방문했다. 아, 이런 게 나왔어요. 예비 조사를 위해서. 그거를 또 김어준이 자기 그 뉴스 공장에서 깠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탄압받고 억압받고 있는 뭐 그런 문화예술인 것처럼 했는데, 코스프레를 했는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는데, 저는요, 이게 뭐 감사원 감사도 좋고, 서울시에서도 또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얼마든지 뭐 해갖고, 그 명명백백히 팩트만 밝히면 된다고 합니다. 김어준 물러가라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팩트만 밝히면 되는데, 팩트가 이제 하나 밝혀진 게 있어요. 김어준 출연료 200만원?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TBS로부터 그 받은 게 보니까요. 이게 라디오하고 TV하고 동시에 이제 송출되지 않습니까? 라디오 출연료로 150만원, 플러스 TV 출연료 50만원 갖고 회당 200만원을 받는다는 이제까지의 추측성, 그 얘기가, 그게 팩트임이 TBS의 답변을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까지 라디오 진행 최고 출연료를 받은 게 인기 예능인 전현무 씨다. 100만원이었다. 그 전현무 전에는 배철수가 80만원 받았다. 아, 제가 이게 다 취재해서 보니까 그렇는데, 아니, 김어준이 뭐라고 200만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팩트로 밝혀지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 200만원이 밝혀졌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든 서울시 감사든, 아, 이게 이루어지면은, 아, 뭐, 김어준이 그런 속에서도 계속 방송하겠다면, 뭐, 하면 되는 거고요. 아, 오세훈 시장 그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 안 하면 되는 거고요. TBS에 왜 지원금을 줍니까? 감사해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그걸 개선하지 않고 김어준이 계속 편파 방송을 한다면은, 예산 편성 안 하면 되는데, 또 서울시 의회가 그거를 다 엎어치게 해갖고 예산을 그대로 준다. 올해처럼 한 400억 준다. 그러면 내년 6월에 뭐가 있죠? 서울시 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 김어준 이 방송 문제로 찬반 투표 비슷하게 몰고 가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그냥, 그냥 추풍 낙엽처럼 다 우수수 다 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김어준 문제는 이렇게 좀 다뤄가면 되는데, 이 김어준 수호에 이제 정청래가 나서고, 김남국이 나서고, 우원식이 나오고, 드디어 추나땡 추미애까지 나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으로 좋은 징조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